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아시는 말씀,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, 그 이후 사람들인데 모세 시대가 있습니다. 모세 시대는 출애굽 시대죠.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요단강 앞에 두고 세상을 떠나고,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남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.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싸워서 그 땅을 다 정복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.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. 오늘 본문에는 네 세대가 나와요.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, 그 다음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살던 시대, 그 다음에 그 시대 사람들, 그 시대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시대, 10절 말씀하니까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나옵니다. 그런데 바로 문제는